새로운 조합이네요. 사고 친 거였는데 사실 잘 서울에서 독립도 잘 하고 그대로 쭉 갔으면 됐는데 갑자기 기동하겠다고 다 던지고 막 내려오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처음 얘기했을 때. 네 아,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하면서 내려와 주셨죠. 엄마. 어? 빨리 와봐.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. 먹어봐. 아이고 아이고 이쁘라. 부릅 대패 말이. 귀엽지. 어때? 맛있어? 몇 점? 10점? 뭐니뭐니 해도 자매에겐 엄마의 지원이 가장 큰 힘이었답니다. 물론 엄마에게도 귀농은 큰 결단이었습니다. 오랜 시간 일을 삶을 건재상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일이 한 16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,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 같이 밥 먹은 기억도 별로 없어요.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견을 네. 더 주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 뭘 배우냐면 저도 어른 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. 그 간섭하지 않기, 애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기. 여기 와서도 같이 있지만 제 방에서 아이들을 먼저 부르는 경우는 없고 애들이 뭔가 도움 요청을 할 때 그 기다리는 걸 여기 와서 연습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새로운 인생인 거예요. 야, 그 모험심.